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척 보면은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게 살아갈 것인가 거의 구분이 좀 됩니다. 사주 상담 의뢰자 중에는 이미 운세가 좀 약하고 또 향후 운세도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치고 나가자, 확장을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주 운세에서 그 이후 좋게 나올 때는 괜찮지만 그 반대로 계속 운세가 나쁘게 될 때는 공든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예를 들면 말립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말리는 편입니다. 그 반대로 사주가 참 좋다, 운세가 참 좋다, 현재 운세는 좋지 않은데 향후 운세가 좋다 이런 경우는 저는 이빨에 땀이 날 정도로 흥분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아니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올리고자 하는 이분도 제가 사주 상담하면서 운세가 좀 괜찮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분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운세가 좀 좋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오히려 현재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팽개치고 오히려 찬스가 왔으니까 사업을 벌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추기고 있는 사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사주가 운세가 들어와 있는가? 미래 이야기지만 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앞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1983년생입니다. 근데 태어난 날이 병술입니다. 병술. 그 좋지 않다는 백호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에. 배우자 운은 약합니다. 1983년생이니까 지금 39세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병술 백호대사를 갖고 있다. 일주에 지금 결혼을 안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아픔을 갖고 있고 설령 병술을 갖고 있으면 일주에 이런 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대기 상태 등의 배우자 문제선 좀 생채기 가슴 아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대로 좀 적용이 됐다. 아직 결혼을 못했다. 갑입니다. 태어난 달은 갑인달입니다. 이건 인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창업을 이야기하고 인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인 자체는 학교될 때는 어떤 공부의 기운을 알 수가 있겠지요. 어릴 적에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물어봐서 이 아이가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냐 하면 얼마든지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식으로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개해입니다. 1983년생이니까 돼지띠입니다. 개해. 사주에서 얘는 개해는 여기는 이제 조부자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여기는 자수에서는 정관이라 해갖고 관운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리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은 경인시. 경인시입니다. 경인시. 자, 이 사주가 제가 지금 부축해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식품 자재를 하고 있어요. 관공서. 식품 자재 공급을 하고 있고 마트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 사주를 꼬득여서 아니다 사업하자 찬스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역적이 되겠죠. 왜? 정말 열심히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꼬득여서 돈도 대주지 않으면서 제가 사업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저는 평생 이 사람에게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제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직무유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올리기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개해, 개추, 대운의 흐름입니다. 임자, 신해, 경술, 기육 이렇게 나옵니다. 대운이 팔대운이다. 자, 현재 38세에서 48세. 자,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것이고 얼마든지 설명하라면 할 수 있겠죠. 해자 쪽 겨울이 들어왔다. 병화를 갖고 있다. 태양인데 1월이니까 좀 춥고 한기가 있다. 겨울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싹이 트지를 못했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열악했다 이렇게 보겠죠. 이건 이미 과거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냐면 이렇게 사주에서 이런 사주는 일반인들이 좀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병화를 갖고 있다. 태양을 갖고 있는데 1월이다. 인속에 병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합이 들어왔어. 합한다. 합해서 목을 만들고 있다. 목구. 근데 인속에 병화고 인속에 병화고 술속에 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협이 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좀 갈게 썼네요. 자, 오가 있다. 오가. 인호술, 인호술, 화국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주가 목과 화 기운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과 화가 강하니까 이 사주에서 화기가 들어오면 어떨 것인가, 화가 들어오면 병화가 들어오면 어떨 것인가, 정화가 들어오면 어떨 것인가. 얘는 좀 그러더라도 얘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화가 들어와도 지지에서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천간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약해도 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술 속의 정화처럼 들어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왜? 따뜻하게 해주니까. 인원이 춥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런 사주는 사주에서 가장 운세가 일반인들은 화가 많고 화가 들면 즉방 좋지 않은 것이라 고수들 눈에 보면 이 화가 병화가 이 사주에서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화도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화도 지지에서 들어올 때 지지에서 지장간에서 들어올 때는 참으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38세에서 48세, 전체 39세인데 경술대운이 됐어요. 경술. 여기서 가장 원하는 사주에서 인호술 화국을 하면서 좀 이 아이가 운세 그 사주 원판에서 화기가 좀 들어와서 좀 그래도 화기운 자체가 있어서 합을 갖고 좀 힘이 있어졌는데 여기 경술대운이 들어오면 술이 들어서 인호술 화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세력이 임술하고 임오술합을 하니까 얘 병화가 이제 짱짱해진 거죠.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지니까 어떤 현상이냐? 재물 나와라 이걸 이야기해. 내가 뭐든지 먹겠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주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편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술 들어오면서 재성과 식신상과에 들어오네. 식신이 들어오고 얘가 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들어오면서 천간의 경금 자체가 힘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문서복 재물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 사주가 38세에서 이미 집 문서를 잡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개인이 문서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에요. 집을 잡았어요. 재수가 좋겠죠. 이미 운생 트이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주에서 이때부터 문서가 들어온다 했는데 문서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은 얘가 들어오면서 오인과 술이 합하고 술자리에서 인술합을 해요. 얘는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사회운자리에서 합을 하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얘 자체에서 힘이 세지니까 이 대운, 경술대운을 들어온 것을 얼마든지 받아 먹겠다 이걸 이야기해준 거죠. 그것도 재산이 재물이 커요. 경술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주를 여기서 관공서 개인이 해대운이 들어와서 동사무법 다니면서 배달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버리고 공장을 집차 아니면 자동화 어떻든 간에 좀 확장을 하자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 사주입니다. 인생 반전시키자. 언제 이 인생 반전시킬 것인가. 평생 계속 예를 들면 차 가지고 배달만 해주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인생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보실 것인가. 도박 거래하죠. 여기서는 이럴 때 도박 안 걸면 언제 도박을 걸리냐는 거예요. 거래하죠. 운때 들어올 때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비 올 때 물을 가둬둬야겠죠. 이런 운세가 들어올 때는 한번 치고 나가야겠죠. 이런 걸
자기가 사주 명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강하게 알려줘야 할 수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잠깐의 어떤 시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운세 그러면 향후 예를 들면 48세까지 먹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 또 다시 여기 조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냐면 7, 8년 내내 한번 치고 나가자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 올해 신축년 힘들고 어려운 돈 운이 들어와 있다 이걸 얘기해요. 얼마든지 얘가 병화가 있으면 올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게 했어도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뭐든지 먹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저는 올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오픈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제가 강 부추기고 있는 사주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사주라는 것은 제가 좀 깊게 공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건 100% 보이는 경우 있고 때로는 또 흐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사주를 갖고 이야기하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예를 들면 미래가 돈을 번다, 문서를 잡고 크게 부흥 발전할 것이다.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가 따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사주병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고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의 흐름 자체는 이미 가을로 들어와서 추수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따는 시기로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그 밑에서 따기만 하면 되는 사주죠. 이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 다니면서 해대원 영마지사를 가지고 지금 십몇 년간 마음껏 예를 들면 전국 다니면서 배달을 했는데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여기는 본인이 뛰지만 술 자체는 뭐냐. 이제는 사람을 거느릴 때가 왔다는 거죠. 직원 한 명 두 명을 두고라도 어쨌든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주는 지금 제가 올리면 아마 동영상 나오기를 예를 들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이런 때 도박 걸어라. 제발 소심하지 말아라. 소심한 것은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는 뭐냐? 치고 나가자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술 자체라는 것은 시간 자체에서는 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신정부라고 해서 정파하고 무토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에게 병화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기운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인 자체가 두렁과도 인술 합을 함과 동시에 뭐냐 이 나무에서 열매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열매가 연끌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인술 합 연끌어가고 있다 얘가. 근데 이것이 언제냐 오행상으로 화기운이 들어오면 더욱더 대박을 치겠죠. 2024년도 25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을사, 병호, 정미 이런 해는 대박이니까 향후 3, 4년 후에는 대박, 더 큰 대박을 칠 수 있는 운세니까 당연히 이런 사주는 나가야 한다.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융자를 받아서라도 공장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저 전국 더 넓혀 나가자. 식자재를 더 공급해 주도록 나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지금 이 사주를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금 제가 꼬득해서 부추겨서 자영업하자. 아니 사업을 확대하자.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대박 한번 치자. 언제 칠 것이냐. 여기서 칠 거냐. 여기를 칠 거냐. 여기도 괜찮다. 얘가 이제 병화가 유를 갖고 들어오니까 어쨌든 천을귀를 갖고 들어온다 이거겠죠. 장생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어쨌든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이후에도 괜찮으나 여기서 시발점이 되니까 여기서 치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상담 저한테 의뢰되는 사주인데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아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한번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크게 사업을 해야 할 운세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얼마든지 시간이 걸려서라도 제가 오히려 부추겨서라도 돈을 벌고 그 기회를 얻게 만드는 것이 명략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반전이다. 결혼 문제는 지금 안 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경술 내용이 들어올 때는
옛것 아버지의 기운 자체가 아내의 기운 자체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여기는 얘는 절지에 해당이 되고 얘는 쇠지에 해당이 되고 얘는 절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약했다. 그러나 앞으로 도는 여자는 경술. 여자가 굉장히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백호대살류의 기운을 아니 괴강살 기운에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립심, 독립심, 의지가 강건한 여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자도 좀 파워풀한 여자가 들어온다. 괜찮다. 당신에게는 이런 여성이 더 낫다. 소심하고 내조만 하려고 하는 여성은 필요 없다. 오히려 이때는 뭐냐면 자기의 힘, 파워가 있고 뭔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이 당신의 사업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착한 여자를 만나지 말고 오히려 강한 여성을 만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것 또한 뭐냐? 신축년에 이미 들어오고 있다. 내년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이민년 들어오는 배우자 자리, 주거 자리에서 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결혼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개묘, 묘가 묘술 합이 들어오니까 여또 주거 자리 합이 들어오니까 올해 만나고 내년 만나서 어쨌든 바로 결혼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또한 준비해라. 양수겹장을 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단 이런 운세는 미래 이야기지만 충분히 자신있게 이 사주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고 문서 부동산 보기 참으로 좋은 사주다. 문서 사놓고 자기만의 창고를 하든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샵을 가졌을 때 그 가게는 그 문서는 펄펄 살아서 돈으로서 현금으로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세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기회가 왔을 때는 자신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왔을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갖고 오늘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